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륜 총동창회, 정기 총회 및 신년 교류회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이영주 총동창회장님과 은동열 사무처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교 발전을 위해 물침 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동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모교 전 교직원들은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후배 재학생들이 대륜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생활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천 배정 일반고인 모교는 특목고와 자사고, 자공고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가 14명입니다. 좀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중 수시가 3명이고 정시 합격자가 11명입니다. 수시 합격학과는 의예과, 응용생물화학부, 정제학부 각 1명입니다. 정시 11명은 경영대학 물리천문학부, 첨단융합학부 2명, 공대광역, 응용생물화학부, 전기정보공학부 2명, 인문계열 2명, 체육교육입니다. 의학계열 합격자는 총 56명입니다. 의예과 32명, 치의예과 5명, 한의예과 5명, 약학 10명, 수의예과 4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모교이지만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이 한 마음으로 애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교의 교기인 축구부는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강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고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강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축구부 3학년 학생은 총 10명인데 그중 8명 중에서 울산시민축구단 K3로 입단한 학생이 1명, 선문대학교 3명, 건국대 2명, 홍익대 1명, 동아대 1명으로 축구선수로 취업 및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진로를 변경하여 고려대와 신라대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력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습니다.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며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교 대표로 출전한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육상은 우승을 하였고 탁구 2위, 족구 2위, 축구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중 육상은 대구광역시 대표로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생 선수가 아닌 대학 입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즐기며 승부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교 대륜은 명품 대륜, 명문 대륜으로서의 위상과 자리매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총동창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대륜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동무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